우리의 사회의 중추 세력이 바뀌었고 우리의 12.6 사태는 결과적으로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는 첫째로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투척하고 둘째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가며 셋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격 명령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그 부대원들이 그렇게 그 사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유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일반 상식이죠. 무기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격을 했다면 그건 자유권 행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예. 살인이죠. 예.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자유권이 발포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었겠죠. 있죠? 네.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 부대 조그만 말단 부대 사건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말단 부대의 조그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0일 밤 11시에 실탄이 지급이 됐고요.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는 저 문서를 봤는데 오늘 추가로 공개된 정황으로는 그 당시의 부대 책임자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요. 저 문건은 505 광주에 그때 주둔했던 505 보안대가 작성한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처럼 5월 20일 날 밤에 네. 이제 첫 실탄이 지급됐다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 있는 문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포 명령에 대한 군 기록으로는 최초 공개된 거예요. 아까 네. 저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전두환 씨가 당시 청문회 때도 그랬고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갔던 거거든요. 그동안 여러 청문회도 있었고 또 이 1995년도, 6년도, 7년도에 그런 조사도 있었고 2007년도에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있었다 하더라도 발포 명령을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져야 되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장했던 거 신군부의 주장은 광주 시민들이 폭도로 변해서 그들이 무장을 했기 때문에 자유권 차원에서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왜곡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서에서 발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란 말이죠. 아까 최측근 부대라는 게 저 이제 3공수 여단이에요. 그 당시에 12.12 때부터 계속 나왔던 부대들이 제1공수 여단, 네. 3공수 여단, 5공수 여단 이런 부대들이거든요. 네. 그 여단장들이 나중에 다 장관도 했고 아. 참모총장도 했고 이랬던 네.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얘기 나온 김에 그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던 정명사령관은 나중에 자살해서 발견됐고 그리고 장병완 수경사령관도 결국은 나중에 안 좋은 취급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지금 광주 이 지금 민주화운동 때 누가 발포를 했느냐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헬기 사격을 누가 했느냐 누가 지시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네.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런 그런 면에서 저 문서가 지금 5.18 재단이 공개했는데 저 지금 나오는 분이 최세창 씨예요. 네. 저분이 나중에 국방장관도 했고 합참의장도 했어요. 상군사령관도 했고 이거야말로 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장관 이런 거 다 하고 24단장인 박준병 의원도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점들이 정말 우리가 과거 일이라고 치부할 게 절대로 아니다. 저거 37년 전 얘기가 아닌 거죠. 전두환 보안사령관 제1공수여단장일 때 최세창 제3공수 특전여단장은 부단장이었다고 할 정도로 오른판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전남대 쪽의 부대를 맡고 있었고 M16 실탄 30발씩 주고요. 그리고 사용은 여단장 통제하에 있었다고 하면 광주로 육해공이 다 출격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륙을 하는 것처럼 광주 시민들에게 쏘아졌다면 결국은 발포와 관련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들은 당연한 사실임을 이제 인지할 시점일까요? 당시 최세창 제3공수 특전여단장이 사격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그 대화도 한 보도에서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결국은 당시에 발포는 했는데 발포 명령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아직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 보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내가 발표명 내리지 않았다. 나는 개선사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문건을 통해서 보면 당시 2군 사령부에서는 명령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 삼공수 여단 같은 경우는 저 명령을 통해서 결국 실탄 지급을 했습니다. 네. 저게 자위권의 행사에 의한 실탄 지급이 아니라 발포를 위한 지금 이제 실탄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최세창 당시 삼공수 여단장이 상당히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삼공수 여단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과연 그럼 실탄 지급을 했는가? 네. 그것 올라가면 결국은 당시에 일공수 여단장을 했던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어떤 이런 비선 라인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네. 이게 자체가 보면 결국은 아직까지 이제 분명히 사건 자체가 전체 규명되지 않았지만 결국 당시에 어떤 군령권 차원에서는 명령이 아니지만 실제 비선 차원에서의 어떤 발표 명령이 있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문...